네, 간밤 뉴욕 증시는 중국의 코로나 봉쇄 강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하락세로 출발을 했습니다만 국채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하자 기술주들이 반등하며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다우지수는 0.7%, S&P 지수는 0.57% 상승한 가운데 나스닥은 1.29% 오름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전문가들 어떤 종목 공략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서령용 부장이 연결되겠습니다. 서령용 부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종목 관심 있게 보고 계신가요? 네, 오늘 관심 있게 볼 종목은 롯데정밀화학입니다. 롯데정밀화학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어제 기사가 되었던 인도네시아 팜유 수출 중단의 수혜인 상황입니다. 동사의 주력 제품인 ECH가 수혜를 볼 것으로 생각되고 있는데 ECH 생산 방식이 글리세린과 프로필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중국산들 같은 경우에는 글리세린 방식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중국 경쟁사들의 원가 부담이 커지면서 ECH 가격 상승이 컸던 상황입니다. 팜유가 글리세린의 생산 원료인 바이오디젤 원가의 30%를 차지하기 때문에 팜유 가격의 상승이 글리세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좀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롯데정밀화학은 프로필렌 방식으로 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사적인 수혜가 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경쟁사들에게는 피해가 되고 롯데정밀에게는 상대적으로 반사 수익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1분기에 구병 내외 실적이 전망되는데 글로벌 가성소다 가격도 상승을 하고 있고 ECH의 가격이 상승하는 구간에서 밸류에이션이 재평가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생산 차질이 이어지면서 주력인 ECH와 가성소다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것이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매수가는 오늘 종가 조라고요. 목표가는 11만 원, 손절가는 8만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도네시아의 팜유 수출 중단의 수혜가 예상되는 롯데정밀화학 분석을 해주셨고요. 목표가 11만 원, 손절가 8만 원 분석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뉴욕 증시는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우리 증시 어떤 전략을 준비해야 될까요? 네, 전일 미국 시장이 채권금리가 일정 부분 하락하고 유가가 국제유가 100불 이하로 떨어지면서 일정 부분 되돌림 현상을 보였습니다. 전일 낙폭이 과대했던 기술주들이 오늘 좀 상대적으로 반등이 나오는 장사가 되지 않을까 싶긴 하고요. 기술주들은 낙폭 과대 기술주들에 대한 반등을 노리는 매매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